오늘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명태균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선은 정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들 생각되시는 한마디는 나라가 콩가루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. 뭐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을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주무르고 아주 휘두르고 다니고 공천이면 공천, 야, 그 국회의원 월급 절반을 그냥 이론 하나도 틀리지 말고 집어넣어라, 이런 아주 그 사기꾼의 조작꾼의 뭐 깡패의 아주 그냥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가장 저희들이 지금 황당한 것은 이제까지는 검사위의 여사였나요? 네, 육사위의 검사위의 여사였나? 여사위의 법사 이랬던가요? 네, 뭐 법사위의 유엔사 뭐 이런 얘기도 있곤 했는데,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말단이고 그 위에 김건희가 있고 그 위에 천공이 있다.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아왔는데 천공보다도 더 센 놈이 나타났다. 그게 명태균이다.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천공은 정권의 이런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작전 아니었냐,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말입니다. 누구야 도대체?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.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말입니다. 도대체.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. 이 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.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 대통령까지도 명태균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.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보면서 이게 나라가 콩가루다 이런 거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. 윤석열이 왜 김건희한테 꼼짝을 못할까. 김건희를 비롯한 이 처가가 돈이 많아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줘가지고 보훈하려고 그러는 것이냐, 아니면은 뭐 주술적으로 뭐 무속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냐,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.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김건희가 실제로 윤석열이 두려워할 만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? 즉 말하자면은 윤석열이 두려워하는 일본과 미국 이런 큰 손에 줄이 다 있는 것 아니냐. 김건희가 이미 아주 오래전 조남욱 밑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왔는데요. 이번에 보니까는 정말 그야말로 큰 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바로 명태균인 것 같아요. 아니 명태균이 지금 뭐라고 김정인이며 이준석이며 이런 애들을 다 만납니까? 이게 무슨 뭐 경남의 그냥 브로커예요? 브로커가 이럴 수 있습니까? 게다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에 얘가 개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가 단일화 일주일 전도 아니에요. 한 3일 전인가? 연설에서 지가 한 얘기예요. 절대 단일화 없다고. 그러면 자기가 뭐 손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그랬던가요?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그랬네. 네네, 안철수가. 근데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은 큰 손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,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지금 명태균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은 명태균이 그야말로 큰 손에 졸로서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니냐,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게다가 지금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명태균이 너무 거만해요. 아주 당당하고. 그래서 핸드폰이 자기 변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이 자기 변호인 같지가 않아요. 뭔가 뒷배가 아주 큰 뒷배가 있다. 오히려 김건희보다 더 큰 뒷배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명태균이 한국 정치에 그동안 썩어빠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왜 지금 터졌냐,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닙니까? 도대체 지금 왜 터졌나 이게. 네, 이제 이게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막막하고 정말 저게 진실일까 싶었던 것들,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.
사실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야 검찰이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었나? 이런 거지 않습니까? 윤석열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. 아, 이거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?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. 네. 라고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멋있어 보였습니까, 윤석열이.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얼마나 쓰레기였어요. 한국 검찰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.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명태균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이 썩어빠진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것이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일면 이제 마침내 한국 정치의 그 본질로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그 진실들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?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내신 거죠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, 지금 여길 지나가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, 여러분들의 촛불로, 여러분들의 민심으로 지금 이것을 이뤄낸 것이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몰락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좀 터져 나오는 겁니다.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큰 손들은 이런 과정에서도 늘 또 음모를 펼친단 말입니다. 근데 지금 잘 보면은 말이죠. 이게 한동훈이 자꾸 여기서 숟가락을 얹어요. 네. 갑자기 뭐 김건희 수사를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? 야, 한동훈, 네가 했어야지. 법무부 장관 때 놈아. 쥐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. 아무튼 명태균 문제와 김건희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자꾸 나서고 있습니다. 근데 명태균은 사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있었던 아주 큰 그림의 일환이 아니냐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이 여기서 기사회생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실상 김건희와 카톡을 주고받은 이 한동훈 이놈이 이 정권을 만들어낸 주범 아닙니까? 이준석도 마찬가지죠. 이준석, 한동훈 이놈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. 이놈들이야말로 이 정권을 만들어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그럴 놈들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쟤네들의 그런 아주 지저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. 뭐 명태균도 막 그냥 족족 공개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좋습니다. 재미나요. 그런데 저들의 권력 투쟁만으로 저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. 결국은 저들을 무너뜨리는 힘 바로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고 우리 촛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또 이 촛불의 힘 국민의 국민의 힘 그러니까 참 좋은 이름인데 저놈들이 당 이름으로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내고 저 정권을 거꾸로 뜨려야만 이 이후에 우리가 지난 촛불에서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대개혁 죽서서 남주지 않는 개주지 않는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. 명태균 사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때가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탄핵은 대세가 되었고 탄핵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. 문제는 이 탄핵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이뤄내는 것 그리고 탄핵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